네그6 음, 어, 장에서 어, 저희들은 그 앵귤 앵귤러 파트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그 앵귤러 파트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구했죠. 그데그 솔루션이 솔루션이 이제 뭘로 주어지 y로 주어졌어요. y에 l에 대해서 이제 m 세타 파이로 하는 이 스프레클 하모닉스로 이제 주어졌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를 우리가 보고 싶냐면은 모든 이제, 그, 우리는, radial function도, 이제, 음 알았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 radial function은 n, l, r로 주어지고, radial function과, 스프레이크 하모닉스, 요거를, 이제, 곱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이 wave function, 이, quantum 어, number는 n, 주향자 수, l, 어, 어, 이, orbital quantum number, 그 다음에, Magnetic q u 이세 가지의 q 텀넘버가 있으면서, R, Z, Phi의 함수로서, 이 토탈 웨이브 w a v 을 우리가, 그, 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 u l l Hydrogen Wave f u n c t i o 이브펑션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이제, D-Rect n 으로 쓰게 되면은, 음, 그냥 단지 여기에서 퀀텀 넘버 nlm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의 그 슈리딩거 이퀘에이션은 h프사이는 2프사이인데 여기서 h프사이가 2프사이인데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이 수소 원자에서 수소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거든요 이제 이걸로 주어지고 이제 푸사이 그래서 nlm에 r스타파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스페트럴 하모닉스는 어디서 나왔냐? 사실은 이제 각운동량에서 나왔죠. 그래서 각운동량에서 l 제곱이 이제 이 웨이펑션 nlm에 이제 걸렸을 적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 아이겐벨류로서 l의 l 플러스 1의 h bar 제곱이 라고 하는 그 아이겐벨류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y 어 uh, y 여기서는스펙트 하모닉스에만 걸리 는데 사실은요. 이제 그 토탈 웨이브 펑션이기 때문에 푸사이라 갑시다. n l m의 i 세타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어 우리 그 매그네틱 퀀텀 넘버. 매그네틱 퀀텀 넘버는 어디서 나왔냐면 lg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lg에서 이 푸사이 n l m 요 i 세타 파이가 이제 그어 플라이가 되게 되면은 아이겐밸리로써 이제 mh 바가 나왔습니다. 나의 psi, nlm, r 스타 파이. 어, 물론 이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음,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radial 파트, radial 어, 파트랑 그 angular m o n 크 하모닉 파트를 이제 곱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토탈 wave function이 되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노멀 t 제이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올바른, 이제, 코에피션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n, l, m, 이제, 컴플렉스 컨쥬게이트가 어, 웨이브 펑션으로 따지면, 이제, 컴플렉스 컨쥬게이트고요그 다음에, 이제, n, l, m이 서로, 이제,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형성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볼륨 인테그레이션으로 해서, 이 웨이브 펑션, n, l, m이라고 하는, r, z, p 파이 함수로 주어지는 웨이브 펑션의 제곱으로, 어 웨이브 함수을제곱하면 그게 바로 프로바블리티가 되고 그 프로바블리티는 이제 1이 돼야 되죠 모든 볼륨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볼륨에 대한 그 프로바블리티는 우리가 r 세타 파이암 h i 암수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 r 세타 파이에 대한 이 볼륨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r은 0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의 적분인데. 레 l 디얼 함수는 이제 n, l로 주어지고요. r 만의 함수로서 나오고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이제 l, m에 대해서 세타, 파이가 이제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이 자코비안이라고 하죠. 이 자코비안은 이제 r 제곱 에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당연히 그요 r이라고 하는 거는 세퍼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요 0부터 무한대까지 요 rnlr 요거의 제곱 r제곱 dr은 이걸로 어, 세퍼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이클 하모닉스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스이클 하모닉스 lm에 이 세타 파이 어, 사인 세타 d세타 d파이는 이제 요거의 제거는 제곱이, 음, 것도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그, 음, 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적에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이제 토탈 얘가 이제 1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얘도 이제 1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요 스페릭 하모닉스 요 톰도 이제 1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조건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 하나가 있는데요. 어, 그, 음, 첫 번째, 음, 첫 번째 문제는, 음, 이 보호레디우스인가, 그러니까 그 핵, 그 보호레디우스를 갖고 있는 그 원자 핵, 핵 안에 어, 하그그 그 하이드로겐 그 수소 원자의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이 전자의 그 어, 전자의 확률 전자가 이제 발견할 확률을 구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uh, find the um, probability that the electron in the ground state 하이드로겐 어, 어디서 하, 그 within bore radius of nucleus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probability를 구하는데 우리가 r이 a0 이제 bore radius보다 작은 경우에 요 이 probability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를 이제 묻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음, calculate expectation value, 이제 R에 대한 expectation value가 얼마겠느냐.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를 이제 계산해야 되냐면요. 얘가 이제 그 R이 A0에 있을 적에 이 전자의 probability,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확률, 요게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probability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노멀 r m a l i 할적에는이 wave function을 이제 제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곱을 할때이 모든 볼륨에 대해서 다 저, 저, 적용을 했는데 여기서의 R이 r 이 r a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이 r의 이제 그 적분 구간이 0부터 a 0에 제한이 됩니다. 물론 이제 파이는 제한이 없죠. 0부터 e 파이까지 그리고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요 아래 nl, r, y, lm의 세타파이 이거는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r 제곱, 사인 n 세타, dr, d 세타, d 파이 이제 이렇게 되죠. 어 일단은 그 우리는 음 여기 그 여기 위에서 보게 되면은 요 오비탈 파트 그러니까 앵귤러 파트가 있고요. 앵귤러 파트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얼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그 적분 구간 자체가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이제 거기 세타와 파이는 그 모든 이제 어 이아이소트로픽한 공간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노멀라이즈 뭐만 계산해야 하면 되냐면 이레디얼 파트만 계산하면 됩니다. 우린 레디얼 파트만 계산해야 되는데 왜그러냐면 이제 Angular 파트는 이미 이제 노멀라이즈되어 있는 거죠. 이거 이제 이미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r이 a 0보다 작을 때그프로 l i 리티는0부터 a 0까지 r 제곱에 근데 지금 여기서 그 u 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했으니까요. 브라운드 스테이트는 얘가 이제 n이 1이고 오비탈 앵글 모멘텀이 이제 0인 요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DR. 그러면은 그 R10가 뭐였냐면요. 이제 예전에 이제 R10가 이제 어떻게 써져 있었냐면 이거를 그 0부터 A0까지 하면 그요 앞에 있는 그 C0, C0가 지금 이제 A0의 3승분에 4g의 3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r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0분의 e g r d r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곱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음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를 계산할 쪽에 요거 그요 위에 있 익스포넌트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요 익스포넌트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에, 그러면은, 요, 우리가 이제 X가 지금 이제 a 0분의 이제 EGR이 될 거니까요.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음, R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 얘가 이제 e g 분의 A0의 제곱, X제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 요 위에 있는 그 적분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상수항을 바깥으로 빼니까 A0의 3승에 이제 4G에 3승. 예,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G분의 A0에, 어, 얘가 그 하나가, 음, 얘가 R제곱. 음, R제곱이 있었고, 이제 여기 DR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DR. 그래서 DR에 의해서 얘가 3승이 나옵니다. 얘가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얘가 이제 그, R이 a 로인 경우에는 이제 그, 적분관이 2G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어 R제곱이니까 얘는 X제곱,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DX.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 적분을 또 이제 계산해야 되겠어요. 이 적분을 스타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봤듯이 그 부분 적분을 두번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어, X제곱을 이제 미분하는 방식으로 그두번 적, 뭐, 어, 부분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서, 익스포니셜 함수를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어, X제곱,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 적분 구간은 0부터 2지까지, 그리고 플러스에, X제곱을 그, 어, 미분하니까, 이제 2X가 되죠. 그래서 2에 0부터 2지까지, X에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X, DX.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는 이제, 마이너스, 어, 4, 아, g제곱,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2g가 되구요. 그 적분구간 0은 이제 0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플러스 2에다가, 예, 플러스 2에다가, 지 파란색이 조금 어둡나요? 이걸로 쓸까?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예, 2g에다가, 음 더워준다 제가 요즘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좀 그냥 인터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지에다가 어,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이제, 부분 접근하니까, 마이너스 x 의 익스포니션 마이너스 x 의 0부터 2G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 0부터 2G까지, X를 미분하니까, 익스포니션 마이너스 X, DX,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에, 이렇게 되면은, 음, 마이너스 4G 제곱 익스포니션 마이너스 2G 이제 써주고요그 다음에, 어,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음, 마이너스 4g에 익스포니션 마이너스 2g가 나오고요. 그, 여기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익스포니션 x로 이제 나오, 나오는 거라서, 이제 마이너스 2에 익스포니션 마이너스 2g가 될 것이고, 음, 그 다음에, 그, 여기서 그, 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 2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a0 이지분의그 어, 그니까 g 분의 a0의 3승. g 분의 a0의 3승은 서로 캔슬되죠. 그 다음에 2의 3승분의4 하니까, 얘는 이제 2분의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의 이제 probability, r이 a0 안에 있는, 있을 적에는, 얘가 이제 2분의 1에다가, 어, 2분의 1에다가 전반적으로 2 마이너스에다가 공통적으로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2 g가 있어서요. 그래서 4g 스퀘어 플러스 4g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g가 1이니까요. 음, g가 1인 경우를 놓고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에다가 얘가 이제 e 마이너스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2의어 얘가 8, 예, 10이죠, 10.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얘는, 음, 0.323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그 30%의 전자는 우리가 보호레디어스 안쪽에 존재를 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요 아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아래 익스펙테이션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본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100 스테이트, R에 100 스테이트를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그 볼륨 인테그레이션에다가, R에다가 이 푸사이 100, R, 세타, 파이 이거에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의 그 사이 일 제로 제로의 레디얼 파트를 가지고서 여기다 놓고 계산을 해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가 나오는지 쓰면요, 얘가 영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서 쓰면 r 제곱을 r 제곱이 나와서 아래랑 합쳐서 아래 세 제곱, 그다음에 a 제로의 삼승분의 사 g 의 삼승에 익 스푼 이셜 마이너스 a 제로 분의 e g r d r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X라고 쓴다 그러면, X라고 쓴다 그러면은, 이 앞에 이제 A0의 3승분에, 이제 4G의 3승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것은 이제 2 g 분의 A0가, 그, 어요 R3승에 의해서 3개, 그 다음에 R에 대해서 하나. 그래서 얘, 얘는 4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테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r이 이제 x의 3승 익스포 마이너스 x dx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를 보니까 지금 그 g 분의 a0 a0의 4승 하고 서로 이제 캔슬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2의 4승 분의 4니까 여기서는 이제 4 어, 그리고 이제 g 분의 a0가 남죠. 예, 4g분의 a0, 요거는 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더블스타라고 하면, 요거 어, 지금 이 부분적분을, 어, 지난번, 아까 얘기 봤듯이 이제 부분적분을 세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적분은 이제 세 번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부분적분 두, 두 번은 이미 해봤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x의 3승에 e 스 -x 적분 구간 0부터 무한대까지. 그다음에 플러스 어3 인테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x 제곱 e 스 -x dx.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첫 번째 항에 의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는 여기 0이 되고요. 얘가 0이 대해서는 여기가 0이 되니까 요 앞에 항은 이제 0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에 대해서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익스포니션 마이너스 x 0 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어, 플러스 2에 0 부터 무한대까지 x 익스포니션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되죠 물론 같은 이유로 얘도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3 곱하기 2니까 일단 3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 엑스에 -x, e x p o n e n t i x, 0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미분 되니까,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e x p o n e n t i x, dx. 여기도 0이 되고, 이제,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어, 6의 e x p o n e n t i x 의 0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얘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6이 돼서, 6으로 돼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 얘는, 그, 2분의 3의 g분의 a0, 이제 룸 모양이 됩니다. 어,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probability, 음, 아까 이 probability를 이제 실제로 게, 그, 여기를 플러스를 해보면요. 음, probability가 요 a0분의 r에 대해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거 이제 probability r에 대해서 얘가 예,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이원 s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이 어, 여기 1, 2, 3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한 여기 지금 이쪽이 이제 아래 평균값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2분의 3 정도 되니까 1.5, 1.5 정도가 되는 이제 요점이 요1.5 지점, 지점이 1 5면는 가운데야 되겠네요. 요게, 이제, 요게, 어쨌든, R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원자, 그 지금 수소원자의 이제 ground state, 그 다음에 first excited state, 여러 가지 excited state의 wave function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했으니까, radial part와 angular part가 곱해진 total wave function을 가지고서 우리는 확률, 전자가 얼마만큼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률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